반갑습니다. 미코입니다. 네, 오늘은 나주의 개미와 배짱이 옥수수 쌀을 소개합니다. 네, 옥수수 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이 찬 옥수수 100%를 네, 그대로 말린 제품이에요. 그래서 밥에 넣어서 드셔서 이제 옥수수 밥을 해서 드셔도 좋고요. 또 불린 뒤에 삶아서 이렇게 샐러드로 이렇게 콘 샐러드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서 드셔도 되고 일단은 국내산 나주에서 나온 이 국내산 찰 옥수수로 만들어졌고 일체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라서 굉장히 안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옥수수 쌀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지금 옥수수 쌀을 제가 한번 꺼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모양이 다 모두 다 이렇게 좀 균일해가지고 요리에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나주 개미와 배짱이 이 브랜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정직과 신뢰 또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를 생산 또 가공 유통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70대 이상 노인분들이 조합원인 개미와 또 농장주인 배짱이가 텃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작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쫀득쫀득한 맛있는 이 찰 옥수수를 이용해서 네, 옥수수 샐러드를 한번 간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나주 개미와 배짱이 옥수수 쌀을 이용해서 아주 간편하고 맛있게 저는 옥수수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건조시킨 이 옥수수 쌀을 이용해서 네, 맛있는 옥수수 샐러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반나절 정도 물에 이렇게 불린 뒤에 끓는 물에서 저는 한 5분 정도 삶았는데요. 기호에 따라서 조금 삶는 시간은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샐러드 만들기 전에 그 삶은 상태로 되어 있는 이 옥수수 쌀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찰옥수수라서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이 고소한 맛이 굉장히 강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겨울에도 이렇게 쫀득쫀득한 이 찰옥수수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반가운 소식 같아요. 그러면은 이 잘 삶아진 네, 옥수수 쌀과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오이하고 사과를 조금 넣고 이제 마요네즈에 넣어서 이렇게 버무린 옥수수 샐러드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국내산 옥수수라 그런지 진짜 고소하고 굉장히 찰져서
그냥 이것만 먹어도 이대로만 먹어도 사실 되게 고소하고 맛있고요. 오늘 마요네즈 버무릴 때 뭐 따로 설탕이나 이런 다른 재료는 일체 넣지 않고 정말 마요네즈만 딱 넣어서 버무렸는데도 굉장히 담백하면서 굉장히 맛있네요. 그리고 이게 모양이 다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균일해가지고 요리에 쓰기도 좋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여름에는 옥수수 많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사서 먹는데 이 겨울에는 또 냉동 옥수수를 이제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조된 찰옥수수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샐러드도 해서 먹고 옥수수 전을 부쳐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밥을 지을 때 미리 불려두었다가 쌀과 함께 이렇게 해서 옥수수 밥을 만들어 드셔도 너무 맛있게 옥수수를 1년 4개월 내도록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주 개미와 배짱이 옥수수쌀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뷰 마치겠습니다.